장소보다 더말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토스티비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헌팅할 때 인기 많은 여자들 특징. 너는 아니야. 표정 살벌한데요? 외모? 사실 외모가 가장 중요해. 네, 근데 그게 무조건 이쁜 외모는 아닌 것 같아. 그치? 우리 헌팅할 때 봐, 무조건 이쁜 거 가. 뭔가 우리랑 놀아줄 것 같아. 될 것 같은데 가지. 그러면 누가 봐도 예쁜, 진짜 예쁜 여자 아니면 내 스타일인 여자? 아, 이게 그건 아니야. 그런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우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잘 놀 수 있는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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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누구 한 명이 핀도가 나가지 않을 정도로 다 같이 잘 놀 수 있을 만한 테이블로 가. 그리고 나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막 파인 옷을 입거나 막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은 못 가겠어. 무서워가지고. 오, 무서워. 맞아, 맞아. 근데 내가 부담스러워. 어제 재열 오빠한테 밤에 오빠 나도 헌팅 포장 가고 싶은데 갈 때 뭐 입어야 돼? 했더니 섹시한 옷. 노출 있는 옷. 그러니까 내 말은 파인 옷. 그게 얘가 지금 말한 건데 정확하게 설명해줄게요. 난 대변인. 오케이, 오케이. 우리는 한 편이잖아. 오케이, 오케이. 헌팅할 때 우리는 항상 한 편이야. Let's go. 무슨 얘기냐면 헌팅했을 때 가서 부담스러운 경우는 진짜 노출이 심한 정도. 오, 막. 막 미니 원피스인데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게 적당한 가슴 골 정도가 아니고 꼭지 위에 딱 선, 윗선? 그 정도에 있는 약간 그런 분도 있어. 그냥 미쿡 스타일로. 그렇지. 미쿡인데 약간 좀 심한 미쿡. 적당한 노출. 남자들이 그냥 시선이 갈 만한 정도의 줄 정도가 있으면 아마 확률이 높아질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. 예를 들면 오픈숄더 정도. 오픈숄더? 그럼 오픈은 어디 가서. 자, 그럼 헌팅할 때 직설적으로 말한다. 예를 들면 아 혹시 이쁘셔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. 2번 돌려 말한다. 핑계를 만든다. 하나 둘 셋. 닥치고 2번이죠. 가고 예뻐요 하면 모든 남자들이 무조건 다 이쁘다고 그럴 텐데. 헌팅 가서 거 간 거면 이뻐서 온 건 알아요. 그쵸.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 없어. 그쵸. 근데 여기서는 내가 말하는 헌팅은 헌팅 술집에서만 예쁜 말 아니야. 아,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, 그래도. 무조건 2번. 그럼 두 번째 헌팅 수법. 1번 지고 빠진다. 2번 매력을 어필할 수 있게 충분히 머무른다. 하나 둘 셋. 지고 빠지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하는 그 헌팅의 그 기준들은 잘생긴 남자의 기준에서 들어가면 안 돼. 근데 그럼 우리 아니야 그 조건이야. 수도 없이 털고 수도 없이 웃겨서 맨날 잘생긴 남자랑 놀 수만은 없다. 오늘 같은 애들은 웃긴 애들이랑 놀아야 되지 않겠냐라는. 외로워 어필해야지 머물러서. 그렇죠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 마인드로 가야지. 얼굴이 우리처럼 안 된다는 가정 하에 헌팅을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면 더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볼게요. 네. 어필하는 부위. 1번 외모. 2번 목소리 앤 눈빛. 3번 아, 자. 언변. 자. 자, 하나 둘 셋. 자 우리 야 자 막말로 따져봐. 외모 괜찮아? 안 괜찮아. 목소리 괜찮아? 안 괜찮아. 뭐야 그러면은 이거야. 웃기는 수밖에 없어 가서. 정신없게 말. 정신없게 해야 돼. 혼미하게 만들어서 얼떨결에 가 보니까 2차에 가 있어. 정신 차려보니까 같이 룸술집에 들어가 있어. 이 느낌으로 가줘야지. 그렇게 가면 안 돼. 머무는 자리. 1번 옆자리. 2번 맞은편 자리. 자, 하나 둘 셋. 아니야 1번 1번 옆자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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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옆자리. 마음에 드는 여자 옆자리. 그렇죠. 그렇죠. 당연한 거죠 그거는.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. 두 명이 앉아 있어. 그러면 두 명이 같이 헌팅을 가. 그러면은 찢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각자 나는 얘 막으더니 막하는 대로 가서 옆에 딱 앉아서 각자 할 얘기하고 친할 만큼 친해져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작전으로 이제 넘어가야지. 이것도 의견을 못 모으게 분산시켜야 돼. 여기서 두 명 있으면은 따로따로 한 명씩 마크해서 얘는 내가 혼미시키고 얘는 내가 혼미시키고 혼미시켜야 돼. 자 그러면 다 같이 친해진 것 같으니까 같이 갈까요?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. 바로 출발 출발.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계산해 계산해 계산해. 황당하네. 그 느낌으로 들어가야지. 가인의 느낌. 아니 그럼요.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. 그러면 헌팅에서 만나면 무조건 그런 가벼운 목적으로 만나는 거? 아니 그건 아니지. 네. 왜냐면 진짜 저희는 내숭부린이야.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진짜 오로지 스킨십만을 위해서 헌팅을 했던 게 아니에요. 진짜 우리끼리 노는 걸 워낙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처음 본 여자분들이랑 같이 술 먹는 것 자체가 서로 간보고 눈치 보는 분위기 그 막 그게 너무 재밌고 웃기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일단 1번이에요 진짜 재밌는 게. 근데 부수적으로 자 대화 이어나가지 넘겨버리기.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음 총리. 네. 아 그러면 내 말은 그거지. 이제 헌팅할 때
소개팅에서 만난 여자랑 사귈 수 있다 없다? 저는 사귀어 본 적이 있습니다. 저도 진짜. 있다. 여자분도 무조건 오늘 어떻게든 남자 한 명 잡아가지고 오늘 원나잇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닐 거라고 우리 또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냥 좋은 만남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질 수 있다. 조금 위험하긴 하겠죠. 오빠들이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발견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다가가는지